예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게임바로 녹스 티모르. 봐도 이 게임이 바로 목각 인형 게임인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스 티모아라는 게임 스타트. 뭐 검은색 여드름이 나 있네요. 이거 뭐냐, 왜 두드러기 같냐. 뭐야, 길이 이게 끝이야? 아, 여기네요. 내가 무슨 통과했어. 내가 귀신이 뭐야. 좋아요. 맵이 좀 어두운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맵을 조금 밝혀드리겠습니다. 좋아요. 이제 좀 보기 쉬울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은 좀 보기 쉬울 거로. 아, 근데 무슨 소리 열리는 거 왜 이리 그 뭐냐 소름 돋게 열리냐. 피해 있어. 지원님 잘 가요. 뭐야, 여기 막혀 있는 길인데요? 그럼 다시 돌아가면 되나? 어유, 안녕 친구. Hey my bro, hey hey. 이빨이 다 깨져 있네. 돈 많이 들겠다 야. 저게 다 일하는 거군요. 돈 벌려고 이런 빌어먹을 자본주의세요. 사회 같은 일하고. 일단 이쪽 안에 칼이 있는데. 불길하게 왜 칼이 놔두냐? 날 찔려 죽일 셈인가? 이 게임은 잘 자요. 제이 어이씨. 안녕 친구? 왜 여기 있니? 아까 저 친구는 아, 니 걸어온 거야? 니 다리 없는데?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. 다리 없다 해서 미안해. 나 갈게. 잘 있어. 박나님 어서요. 여기 뭐 키 있네요. 야! 너 내가 좋아? 계속 왜 날 따라와. 강아지 마냥. 같이 가자. 아이, 뭐, 목이 돌아가, 너는! 야, 친구! 야, 목이 이렇게 돌아, 목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! 아니, 무슨 자전 공전도 아니고. 간다, 나! 이제 따라오지 마, 이제. 나 너 못 키워. 엄마가 반대해. 자, 이렇게 인기 많습니다. 여기 맵이 더 커졌어요. 뭐야, 안 쫓아오지? 제목은 녹스티모어라는 게임입니다. 저희 집에 고양이도 키우기 때문에 걔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. 이게 막 키같은 어게인. 어게인. 아, 너 친구 많구나. 아, 근데 왜 그래? 나보다 친구 많은 것 같은데. 어? 손톱은 왜 세웠어, 또? 왜 그래? 손톱은 왜 빨개, 또? 어? 아, 몰랐네. 여기선 흰색이어서. 이 손톱 빨갛구나. 그래. 다 나 쳐다보지 말고. 난 말이야. 이렇게 쳐다보는 거 싫어해. 낯을 가린단 말이지, 그러니까. 아, 이게 이렇게 먹으면. 하지만 방법이 있어. 이렇게 먹는다면? 못 먹네요. 뒤를 보면은? 다 날 쳐다보고 있네. 와, 세상 소름 돋는다. 저 이제 고양이 귀여워요. 몰랐어? 리리나? 걔 이렇게 인기 많은 남자입니다. 간다! 문 닫고 가야지. 하! 좋았어. 꺼져, 이 새끼들아! 다 힘보지 말자. 세나님 어서요. 뭐야, 왜 이리 어두워? 아, 이거 또 먹으면 뭐 있을 것 같은데. 벗. 천천히? 아무도 없네요. 아, 이런 거 쫄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아, 진짜 나 진짜. 유치해가지고 이런 게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포게임을 너무 많이 깨봤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약간 정도는 놀랄 수 있지만 거의 안 놀란다. 거의 안 놀란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약간 놀란 것보다 방금은 감탄사 쪽에 가까웠죠. 약간 오 맵이 늘어나는 군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요. 야! 이겨, 이 자식아!
기뻐서 서로 기뻐서 방금 부둥켜 안고 함성을 질렀던 그런 느낌이죠. 옛날 2002년 월드컵에서도 사람들이 다 저렇게 부둥켜 안고서 서로 골 넣을 때마다 함성 지르고 그랬다고 내가 기억해. 그런 서로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. 뭐 뒤보면 뭐 있을 것 같아. 없네. 아휴. 앞으로는 좀 팍팍 뒤돌아볼게요. 약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 말에 못 믿는데 저는 진짜 억울한 거 못 참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는냐님 어서와요. 쫄았단 형. 이거 없네. 여러분들 저 아울라스트가 이것보다 무서워요. 아울라스트도 그렇게 잘하는데 제가 쫄리가 있겠습니까? 뒤에 뭐 있다고요? 들어봤잖아요 님 때문에. 없잖아요. 이 친구들이 이벤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야. 날 너무 좋아해. 뭐 저를 좋아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제가 이거 또 막다른 길인데 뒤를 보면은 뭐지? 나 똥개훈련 시키는 거니 지금? 바닥에 하얀 거 눈알이냐고요? 아 여드름 같은데요? 약간 그 뭐냐 다크헤드? 블랙헤드? 다크헤드는 뭐냐. 날 얼마나 똥개 훈련시키려고 다시 돌아갔다가 갔다가 돌아갔다 갔다가 내가 열쇠를 하나 안 먹었니? 뒤돌아볼 때 무섭죠. 여러분들은 무섭죠. 저는 안 무섭습니다. 저는 공포게임 장인이니까요. 하나 안 먹고 온 듯합니다. 바이오하자드 7과 이것 중에 뭐가 더 무섭냐고 하는데 저는 뭐 둘 다 딱히 그렇게 무서운 건 잘 모르겠네요. 아 여기 문이 있었구나. 몰랐네. 기압으로 받아냈어요.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건데 저의 기압으로 저 자식을 받아냈죠. 내가 태권도 다녔단 말이야. 그래서 뭔가 하기 전에는 무조건 기압을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. 느낌 너무 어두운데? 진짜요? 나 진짜 태권도 다녔어. 막 그 품새 같은 거 하기 전에 막 기압 넣으면 막 으아악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죠. 소리친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. 진짜. 아 진짜 안 믿네? 어! 아 이거 뭐야? 아 나는 벌레인 줄 알았죠. 벌레는 무서워해요. 초록색이어가지고 귀신 막 이런 갑툭지는 안 무서워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벌레거든요. 왜냐면 내가 벌레 그 콤플렉스가 있어. 그 옛날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노린재라고 있어요. 냄새 엄청나는 애. 근데 내 목이 너무 간지러운 거야.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엄청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뭔가 갑자기 이쪽에서 막 이렇게 톡 하면서 눌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뭐가 터지는 느낌. 근데 노린재를 내가 손톱으로 터트린 거더라고. 나 그때부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. 왜 먹질 못하니. 왜 안 보이냐 여기. 아 근데 진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요. 여기 아까 잠겨 있었던 문인데 아주 잠겨. 아 이쪽 반대편에도 문이 있네요. 열쇠 좋아요. 뭐야 아니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? 너희 지키고 있는 거야? 나 좀 들어가도 되니? 안 된다고? 그래서 들어갈 거야. 후레쉬!
요즘 후레쉬가 성능이 안 좋나 봐. 이거 다시 나가야 되나 봐요. 안녕 얘들아, 나 이제 저로 가도 되니? 게임 이름이 녹스 티모어라는 게임입니다. 아 영웅님. 와우! 와우! Unbelievable! 방금 와우라 했어요 저. 영어 발음 다시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. 쩐다는 얘기죠. 뭐야 무슨 쫓아오니? 이런 부금이 들릴 때는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. 앞으로만 가는 거죠. 여기 막다른 길이야. 뭐야 무슨 소리야. 야 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아니냐? 영화 그 오프닝에 나오는. 아이 맵이 왜 이리 미로야. 난 배웠지. 미로에서는 왼쪽 벽을 이렇게 잡고 가면은 이 새끼가 길을 막는다는 걸. 부금 왜 이래? 좀비물 게임이 맞죠? 아 좀비물 게임이라고. 하 그러게 좀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너무 야한 게임이네요. 모든 걸 벗었어. 이게 바로 진정한 올뉴드라 할 수 있지. 이 게임이 서비스 신이 맞네. 어떻습니까 여러분들, 눈 호강하셨습니까?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진짜 저의 그 이미지를 버리고 19금 게임을 제가 골라줬거든요. 이런 진짜 유튜버 나밖에 없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이미지를 희생하는 그런 유튜버 저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저는 버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줘요. 사진으로. 야 내가 올뉴드 사진 보여줄까? 이러면서. 어 정말? 이러면 보여줘요. 개쩔지 이러면서. 공유해 공유.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이러면서. 아 근데 이거 왜 이리 미로야. 어! 헤이 친구? 이 게임의 진정한 공포는 여기서 나타납니다. 영어가 나오네요. 아, 얘가 여태껏 모았던 쪽지인가봐. I'm glad to see. 읽으려는 순간 EXIT가 나와버렸네요. 예 여러분들 여기서 녹스 팀워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요.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 빠이